정의당 심상정 대표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본인이 한 말을 뒤집고 지금 의석수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본인 말 뒤집는 것이 창피했는지 갑자기 없는 합의 운운하면서 제가 의석수 확대를 합의해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우리 대변인을 통해서 어제까지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사과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시작된 이 없는 합의 운운하는 것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내일 바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치인이 해야 될 금도를 넘는 발언이기 때문에 부득이 법적 조치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까지 한 번 더 시한을 드리겠습니다.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합의했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철회하십시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30석 증언론을 꺼내자마자 군소 여권 정당들이 일제히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의원들이 나서서 에드벌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숫자가 모자라서 국회가 안 돌아갑니까? 국회의원 늘리는 게 정치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들리질 않는 것입니까?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의 선거법, 공수처법 야합 자체가 참으로 후한무치한 반개혁, 반민주적 작태입니다. 공수처법, 결국 반대파는 탄압하고 자기 사람은 불법에도 보호하는 좌파 독재 정권 연장을 위한 것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군소정당은 의석수 늘리고 국회를 좌파 정권의 들러리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은 실상은 당리 당략에 목을 맨 정치 장사치들의 법안 거래입니다. 국민들은 무너진 경제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이런 악덕 법안 거래를 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우리 당은 오로지 국민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의석수 증가 시도를 용납할 수 없으며 국민의 힘을 모아 이를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치 야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더 엄중한 심판을 자초할 뿐입니다.